안톤 바빈스키 증후군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환자는 분명히 실명을 했지만 두뇌 손상으로 인해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등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구에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에도 실수로 못 봤거나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1965년부터 2016년 사이에 28명이 확인이 됐으며 이들은 모두 뇌졸중이나 외상에 의해 두뇌를 다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실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당장 연구,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